트로트계의 가왕, 진정한 상남자, 나훈아 스페셜 리뷰입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디노쇼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1년 전에 올린 영상 나훈아 디노쇼 에피소드 담배 피다가 걸려서 혼났습니다에 이어 나훈아 선생님의 인생사와 이야기 및 사나이다운 일화들을 리뷰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제 채널 영상 중에 인기 동영상 2위에 올라가 있는 나훈아 에피소드는 나훈아 형님이 담배 피다가 걸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담배 피다가 훈아 형님한테 걸렸다는 실제 이야기이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훈아 선배님은 아주 핫합니다. 추석 이후에 나훈아 신드롬이 생겼다 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KBS ETV 추석특집 한가위 대기획 2020년 대한민국 어게인에서 나훈아 인생 최초로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나훈아 단독 콘서트는 닐슨 코리아 조사 시청률 29%, 재방송 다큐멘터리는 18.7%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나훈아 쇼를 보고 즐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집 콘서트로 나훈아 선생님의 존재감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고 테스 형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왜 그 외 신곡들은 20, 30대 젊은이들도 열광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성 있고 용기 있는 주장과 언행은 저 같은 후배 공연 예술인에게도 비담이 되었고 그런 나훈아 선배님을 보면서 그를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훈아 특집 리뷰 1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훈아 형님의 본명은 최종기, 1947년 부산시 초량동에 태어나 현재 나이 73세입니다. 나이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데 그때는 호적을 잘못 올리는 일이 많았고 요즘은 나이가 어린 게 좋지만 그땐 나이가 어리면 애송이 취급받는 시절이었고 선배 가수 남진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기획사에서 나이를 올렸다는 썰이 있고요. 동시대 가수들과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51년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야 어쨌든 무역선 선원의 아들로 태어난 나훈아는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온 측음기를 집에서 들으며 음악을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악기도 다룰 줄 알았고 특히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리 체력이 좋았고 중학교 땐 공부도 잘해서 서울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성악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우연히 작곡가 심영석과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석 사장을 만나 레코드사 막내일부터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중에 가수가 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어느 날 펑크낸 가수 대타로 재미삼아 LP판을 대신 녹음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예 가수가 되도록 합니다. 1966년에 천리길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를 했고 후속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과 1968년 8월 내 사랑을 발표, 1969년엔 님 그리워 등을 부르며 무난한 인기로 신인 가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남진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 둘은 가요계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고 당시에 흑백 TV를 켜면 청백전 형식으로 노래 대결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진은 잘생긴 외모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며 대중성이 강했다면 나훈아는 투박한 이미지였으나 가창력과 음악성이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남진이 도시 스타일의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면 나훈아는 고향이나 시골 분위기의 가사로 곡을 불렀고 두 분의 집안 배경과 외모도 상반되었으며 양측 팬들 역시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주로 영남쪽 팬들은 나훈아, 호남쪽 팬들은 남진이었고 생긴 것도 남진은 기공자 스타일, 훈아 형님은 머슴 스타일이라서 당시 남진 팬들이 나훈아에게 소도둑놈 저리 가라고 놀릴 때 이에 질세라 나훈아 팬들은 남진에게 돼지 멱따는 소리 집어치라고 놀리면서 종종 다투었다고 합니다. 지금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나 화춘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땐 양쪽 열성 팬들이 새총을 쏘며 공격을 할 정도로 사뭇 험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나훈아 형님은 미남은 아니지만 일단 남자답게 생겼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소도둑놈보다는 원양어선 선장 혹은 어디 건설회사 노조위원장 같은 이미지로 보여지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진 마시길 바랍니다. 자, 1972년 6월 4일엔 나훈아 시민회관 공연 중에 찻집에 고독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든 교연한테 깨진 사이다병으로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요. 운동신경과 근력이 좋은 나훈아는
달려든 괴한을 잘 제압하긴 했지만 왼쪽 얼굴을 크게 다쳐서 70발을 넘게 꿰매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 이 사건은 남진이 사주했다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3년 후 남진 역시 칼에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이 사건도 나훈아가 사주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은 1973년작 어머님 생전에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으며 라이벌이었지만 서로를 인정했고 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왕년 MC 이상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나훈아는 싸움을 잘하는데 그 점을 자기 과시용이 아닌 주변 동료나 약자들이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마서 도와주었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증언하였는데요. 이 점은 나훈아 형님이 정의롭고 사나이 기질이 다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1913년에 공군에 자원 입대하여 군악대로 복무했고요. 1970년대를 통틀어 보면 70년대 초반에 남진이 좀 더 우위에 있었지만 그 시기 중반 대마초 사건 이후로는 나훈아가 좀 더 부각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더 낫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정도로 양측의 인기가 뜨거웠고 단지 나훈아 팬이냐 남진 팬이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이후 1980년대 초반에 호나 형님은 세 번째 부인인 정수경 씨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중년층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많이 부르는 국민의 천국 사랑을 직접 작사 작곡해 발표하게 됩니다. 또 1981년엔 풀컬러 화보집이 LP판에 수록된 대동강 편지를 발매했고 1982년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까지 꽃 사랑 때문에 라고 시작되는 울긴 왜 울어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로 시작하는 잡초가 나훈아 정규앨범 3집에 수록되어 발표되는데 이 두 곡이 동반 히트를 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85년엔 남북 적십자사의 주최로 열린 남북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나훈아 형님이 동료 가수들과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평양 아줌마라는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훈아는 70년대부터 본인이 곡을 쓰고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걸었으며 70이 넘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곡을 자기가 만들고 부릅니다. 그 후 80년대 후반엔 무시로 갈무리 등의 곡들이 발표되며 큰 히트를 쳤는데 그때 저도 초등학생 시절이라 TV에서 이 곡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무시로는 원래 뜻이 특별한 시간 없이 아무 때나인데 그때 어린 저는 누구를 무시할 때에 그 무시로 잘못 알고 있었고요. 갈무리는 아예 뜻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987년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위한 곡 엄니를 직접 만들어 노래 테이프를 유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요. 당시 정권의 방해로 실패했고 결국 이 곡은 2020년 8월 나훈아의 신곡 앨범 아홉 이야기에 수록되어 33년 만에 비로소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엄마보다 먼저 간 자식의 슬픈 마음과 애환이 가슴 깊이 잘 와닿는 곡입니다. 또한 1987년엔 나훈아와 남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출연한 KBS ETV 특집 방송 스타데이트에서 같이 인터뷰도 하고 노래도 받고 부르는 등 듀엣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훈아는 방송 활동보다는 공연에 주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공연장의 관객들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1990년엔 대표곡 영영을 발표, 1991년엔 잊으리, 1992년엔 외로운 주말을 발표하는데 이해 1월 나훈아 선생님은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안도 받게 됩니다. 여당 쪽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나훈아는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여당 인사가 아니죠. 그거야 나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라는 대답에 나훈아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라고 호나 형님이 답하며 국회의원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밉다며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며 국회의원은 정말 엘리트가 해야 되고 잘 배우고 사고가 똑바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모습에서 나훈아 형님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정치 세력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예술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994년 신곡 엄해, 1995년 행복찾기를 발표하고 1996년엔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 그의 대장부다운 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콘서트 말미에 2,000명의 관객들과 태진아 칭칭 나네를 함께 부르면서 중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넣어서 당당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현지에서요. 그때 공연장에 있었던 일본인들도 같이 따라 불렀으며 그 이후로 아주 열받은 일본 우익 세력들이 나훈아 형님을 죽인다고 협박을 했는데 상남자 나훈아 형님께서는 때려 죽이려면 죽이삐라, 표준어로 말하면 때려 죽이려면 죽여봐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른 가수들 보고 하라면 하겠어요? 한국 가수로서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최초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 가수가 한국에 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웬만한 용기로서는 안 되고 죽을 각오 안 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나훈아 형님은 겁없고 용기 있는 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1998년 잊을 수가 있을까, 1999년엔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꾸준히 몸관리도 하고 곡을 쓰면서 싱어송 라이터로 인정받게 되고 공연도 더욱 박차게 하면서 트로트계의 황제 및 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는 그가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해서 나훈아를 보기 위해 공연 티켓팅은 연일 매진이었으며 특히 장년층에게 나훈아의 인기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매해 명절 때마다 지상파 방송국에선 어떻게든 나훈아를 섭외해서 특집 방송을 내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훈아 형님이 가수로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히트곡들과 사나이다운 그의 면모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나훈아 스페셜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근황과 그의 힘들었던 슬럼프 시기, 그 외에도 오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또한 그의 인격과 소신 발언들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나훈아 스페셜 리뷰 2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eah.